그 방법이 있었군. 마녀는 라푼젤을 가시덤불 숲의 성탑 꼭대기에 가두고 하루 종일 일만 시켰어요. 라푼젤은 동물 친구조차 만날 수 없었어요. 아, 길을 잃었나 보네. 아,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아, 저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어? 여긴 사람이 찾아올 수 없는 숲인데? 아, 이런 곳에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다니. 라푼젤! 어서 숨어요. 마녀님께 들키면 큰일 나요. 예. 라푼젤! 라푼젤, 일은 잘하고 있겠지? 예? 아, 예. 그렇다면 네 머리를 길게 내려다오. 예. 그렇지, 어서. 슈. 아유, 좋아. 자. 자, 이게 바로 네 일주일치 빵이다. 올려. 그렇지. 쭉. 아껴 먹어야 해. 아, 예, 마녀님. 그래. 세상에. 그럼 아가씨 이름이 라푼젤? 네. 전 이곳에 갇혀서 마녀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해요. 라푼젤 아가씨, 아가씨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머리카락을 내려주십시오. 라푼젤은 왕자에게 머리카락을 내려주었고, 왕자는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가 라푼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둘은 아주 가까워지게 됐어요. 라푼젤 아가씨, 저 왔습니다. 어서 머리카락을 내려주세요. 아가씨! 당신! 아니! 이런 고양이들! 감히 나를 속이고 둘이 몰래 만나! 너희 틀을 가만두지 않겠다! 마녀는 탐스러운 라푼젤의 머리를 보기 흉하게 자르고 라푼젤을 내쫓았어요. 라푼젤은 왕자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왕자님, 어디 계세요? 거기 누구시오? 라푼젤? 왕자님, 무슨 일이세요? 왕자님, 저 여기 있어요. 저 보이지 않으세요? 예, 마녀가 절 밀어 던졌을 때 눈을 다쳤나 봐요. 그 뒤부터 보이지가 않아요. 어떡해. 이게 모두 다 제 잘못이에요. 왕자님, 마녀님, 모두 다 제 잘못이잖아요. 제 눈을 가져가시고 왕자님의 눈을 돌려주세요. 당신 머리가 왕자님이 그거.
왕자님, 지금 저 보이시는 거예요? 예. 당신 눈물이 내 눈에 닿는 순간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왕자님! 라푼젤! 자, 왕자님과 라푼젤의 행복을 위해서 모두 박수! 친구들, 우린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모두 모두 안녕!